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너무 시끄러워. 네, 저희는 승관 도겸 민규입니다. 뭐야, 오늘 제대로 도레미네. 키가 완전 도레미. 아 진짜 도레미. 첫 번째 질문, 오늘의 의상 컨셉 다들 어때? 아 우리 다들 어때? 다들 많이 뜨겁죠? 어때? 제가 오늘 진짜 많이 승관씨 아주 그냥 뜨겁게 입고 왔어요. 화려한데요 오늘? 네, 아주 지금 오늘 쏘하신데 이것도 저희 그 타이틀 안무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 또 아쉽게도 일정이 있지만 의상 컨셉이라면 저희 진짜 그 컴백하는 노래의 의상이랑도 좀 찰떡인 우리 노래 제목도 알고 있어요? 네, 못합니다. 와, 너무 아쉽다. 얘는 와서 하고 싶은데. 네, 나와서 그 제목도 다 적고 이렇게 하고 원샷까지도 하고 그걸 이제 모자이크로 하게 하자.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맞추면 다음 주에 꼭 공개해주기. 이런 거 하든지 아무튼 다음에 나올 땐 진짜 꼭 공개할 수 있을 때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. 네. 최근 세븐틴 달링이 발매됐는데 네. 첫 영어 단체곡으로 힘들진 않았는데. 아, 민규씨 어땠어요? 뭐 영어로? 저는 원래 영어 곡을 너무 항상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,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죠. 민규씨의 그 생각보다 멤버들 목소리를 영어로 들었을 때 느낌이 또 이질감 좀 어색하려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한 주소 불러드릴까요? Darling you, darling you, darling you, darling you, baby. 놀도 문제로 추천하고 싶은 세븐틴의 곡. 어려운 걸 해야 되잖아. 어려운 거. 근데 좀 게임보이처럼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? 할 수 없게 어려운 거 말고 아니면 약간 문어커 이런 것도 문어커도 괜찮겠다. 마법 포팅 거 어차피 지나는 순간을 가는 문어커 한다 뭐 내 거도 아닌데 이렇게 제작진분들이 저희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니면 우리 이번 신곡의 무적 파트 괜찮다. 말하지 못하지만 무적 파트 야 이거 쉽지 않지. 아 그거 너무 어려워. 아 너무 어려워. 신곡 저희 타이틀곡의 벌스 두 번째 우정 파트 세븐틴 밈 중에 최애 밈을 하나 꼽자면 예를 들어서 정상할게 만나 정상할게 만나봐요 이제 사진동가지만 내지 또 이거 6개월만 주십시오는 이게 뭐지? 6개월만 주십시오 그건가? 나 6개월만 주십시오 저 6개월만 돌아가고 됐습니다. 됐습니다 주식으로. 야 이건 저희가 그거는 밈이 안 되는 거 같아요. 네. 저희한테는 안 돼요. 민규 유행어도 많잖아요. 오글 좋아했나? 오글 좋아했나? 오글 좋아했나? 화면에 편하죠. 네, 신기방이 뿡뿡방귀. 아 요즘 신기방이 뿡뿡방귀가 좀 신기방 뿡뿡방귀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인정해야 돼요. 인정하는 영향력이 되게 커져가지고 네. 곧 0526 네 5월 26일 7주년이신데 서강과 캐럿들에게 한마디. 아 저희가 벌써 네. 7주년이 됐습니다.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하네요.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너. 잘한다. 바로 가야지. 7주년이 됐는데 네. 어떠세요? 7주년이 됐다는 네. 게 참 저희가 나이도 들었고 이 활동하면서 네.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네. 좀 했구나. 우리가 맞아요. 데뷔했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 말이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엊그제 같아요. 네. 근데 벌써 7주년이라니까 실감이 나지도 않고 캐럿들 아니었으면 저희 7주년 못 왔죠. 네, 캐럿분들이 네. 있었기에 네.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항상 저희한테 네. 7주년은 짧은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앞으로 짧지 않죠? 70주년, 70주년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앞으로 오래오래 보여드리겠다. 두 분이 오늘 계속 티격태격 하세요. 세븐틴 내 놀토 최다 출연 멤버로서 예. 놀토에서 활약하시는 꿀팁을 도겸 민규에게 네, 네.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. 아 근데 저는 네. 사실 팁이 진짜 없어요. 저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민규 씨랑 같이 나왔던 거에서 네네. 좀 활약이 좀 약했다고 생각해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뭐 딱히 게 없죠. 딱히 없는데 그 던던댄스 좀 잘 춘 거. 던던댄스. 그것도 뭐 제가. 수면다이야 어제만 피는 피는 소. 다 알아 안 가. 왜 궁금해.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서 맨날 보나? 그럼 뭐 이런 시간에 보고 우리 가요계 동료들, 동료님들, 선후배님들 나오는 걸 보면서 모니터링 하는 게 그냥 제 뭔가 취미기도 하고 그냥 관심사기도 하고. 승관이는 놀토 나와서 화를 많이 내잖아요. 그렇죠. 화를 네. 많이 내는데 꿀팁 아닌가요? 근데 그것도 컨셉이더라고. 그게 또 갑자기 내가 내는 거랑 형이 되면 이거 되게 정말 화났나 봐. 너는 이제 화내는 이미지가 생겼으니까 재미로 풀리니까. 이거 여러분 그 많은 아이돌 분들이나 많은 출연자분들도 무턱대고 화내시면 안 돼요. 이게 또 갑자기 오늘 내가 화내도 웃기게 된다. 네, 갑자기 네. 화를 내라 이거 비법이 절대 아닙니다. 아 그냥 여러분들 싸우더라고. 민규님, 민규님은 김영양육이라고 불리는데 유행어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셨지? 어떻게 그렇게 유행을 잘 만들었어? 사실 제가 뭐 영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멤버들이 너무 저 캐릭터를 잘 만들어준 게 커요. 그러니까 민규 형이 말하면
하면 뭔가 그게 좀 더 유행어식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말했을 때 멤버들이 이제 그거를 재밌게 해서 재밌다 해주니까 조금 우리 사이에서 좀 이렇게 유행어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나는 잘 만들어요. 사실 유행 놀투가 유행어를 만들다기에는 내가 너무 제가 그런 게 없어요. 그렇지. 놀투는 이미 그 기존에 계신 우리 출연자 분들께서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게 좀 없지. 그치, 없어.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열심히 그냥 문제 맞추고 정답 맞추면 세레머니 퍼포먼스 잘하고 오케이. 하면 돼요. 네. 최근에 멤버들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. 아, 뭐 말해요. 아, 뭐예요? 뭐가요? 아, 그냥 고무봉다리가 모여가지고. 아, 그때 웃은 거 맞아요? 그러니까 고무봉다리? 고무봉다리는 이렇게 하고 횟수선 이렇게 잖아. 양쪽으로 그냥 하네요. 샌드위치 때문에. 그리고 검은봉다리 회색 수건이랑 우리는 그걸 제목으로 뭘 말할 수 있지? 될까? 안 되네, 안 되네. 아, 너 어제? 어제? 아니. 그걸 물어봐 했어도 내가 썰로 풀면 너희 사이가 괜찮을 수 있어? 어제 너도 뭐 알아? 뭐 대충 그냥 분위기만 해서 좋은 거. 아, 그래? 야, 나 모르는 줄 알았어. 아니, 저희가 아직 썰로 풀 만큼 이게 뭔가 농이 익지 않아서요. 야, 도겸이가 어제 촬영 끝나고 밥 먹으면 맥주 많이 먹던데, 혼자? 아주 나이스로 파이팅 한다. 그러니까 시그니처 오늘 놀라운 토요일 아주 재미지게 아주 즐겁게 살벌하게 아주 나이스.